나는 가난한 탁발승이요.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물레와 교도소에서 쓰던 밥그릇, 염소젓 한 깡통, 허름한 요포 여섯 장, 수건,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평판 이것뿐이요. 마하트마 간디가 1931년 9월 런던에서 열린 제2차 원탁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도중 마르세유 세관원에게 소지품을 펼쳐 보이면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기절을 보고 나는 몹시 부끄러웠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지금의 내 분수로는 무소유. 법정 스님이 마하트마 간디가 얘기한 걸 보고 부끄러웠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많은 것들로 행복하니 말이죠. 오늘 이야기, 나를 소소하게 기쁘게 만드는 것들. 저는 출장도 많이 다니기도 하고 회사를 들어가면서 컨설팅을 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동이 많아요. 그래서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아이패드를 써보려고도 했는데 저는 또 이게 자판이 탁탁거리면서 딱딱딱딱 써지는 게 없으면 굉장히 힘들기도 하기 때문에 자판을 좋아하는데 그랬을 때이 로지텍이 너무 좋더라고요.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고 크기도 아이패드 정도 적당하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해서 로지테크는 스위스 브랜드라고 해요. 인천공항에서 영국에 출국하기 전에 빨리 원고를 써서 넘겨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니까 이걸 구매했는데 정말 정말 잘 써요. 이게 적당하게 묵직해서 글 쓰는 맛이 난다고 할까요? 옛날 타자기 같은. 그래서 꽤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스위스 브랜드라고 하는데 로지텍 요즘에 아주 저를 기쁘게 하고 귀여운 그런 존재예요. 이거는 제가 여주에서 카페 페어에 갔다가 작년에 발견해서 가마지기 제품이에요. 부부가 하시는데 어머니의 일을 물려받고 본인들이 하면서 여기다 색을 넣었는데 색감도 좋지만 이렇게 팔각형, 육각형 여러 가지가 있고 전 여기다가 김밥이라던가 차라던가 견과류 올려서도 좋기도 하고요. 가마지기 제품 아주 추천해요. 저는 치약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특히 요즘에 차차. 일단 저는 이 디자인이 너무 좋았어요. 블랙, 화이트, 그레이. 너무 예쁘지? 누가 댓글에 그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잇몸에 피가 날 정도로 이를 닦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해봤는데 정말 흰눈을 처음 밟을 때그 뽀드득 같은 그런 느낌? 이가 뽀드득뽀드득 거리는 그런 느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분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디자인도 이렇게 훌륭한데 차차 요즘에 나를 소소하고 사소하게 기쁘게 하는 제품입니다. 저는 모든 제품을 생활공작소 제품을 사용해요. 생활공작소 제품은 우리나라의 제품인데 이거는 핸드워시, 주방세제도 여기 보면은 여보, 먹었으면 치워야지.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 귀엽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다목적 세정제.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예뻐서 생활공작소 제품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마스크맨! 이거를 진짜 잘 사용하는 편이에요. 강소라 씨가 광고했던 거였는데 이거를 가끔씩 쓰고 있으면 마루가 저를 한번 힐끗 보고 뭐지? 하는 얼굴로 하고서는 가요. 일주일에 한번꼭 해주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두달 정도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꾸준히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스티에드 빌라뜨. 이거는 예전에 자주에서 일을 할때 직원들이 선물을 줬어요. 제가 좋아한다는 걸 알고. 그래서 아스티에드 빌라뜨 제품인데요. 이거는 너무 무섭지? 이게 뭘것 같아? 여기다 향을 꼽는 건데 마리 앙뚜아네트 머리야. 길로틴에 잘려진 마리 앙뚜아네트의 얼굴인데요. 여기에 향을 꽂고 불을 붙여서 사용을 하면 진짜 정말로 너무 기분도 좋지만 일단 제품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만족해요. 그래서 운동을 할때 집에서 이거를 켜고서는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스티에드 빌라뜨. 코로나 이전에는 진짜 출장도 많았고 그래서 집 안에서 생활할 때의 기쁨이 되게 큰 편이에요. 더군다나 마루를 키우게 되면서 제가 바깥 외출을 거의 안 하는 편인데 그래서 벌킨이나 샤넬이나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드는 기쁨보다도 이런 것들이 주는 사소하고 소소한 행복들, 예쁜 다목적 세정제로 쭉쭉쭉 뿌리고 청소하고 텔레비전 보면서 마스크팩하고 이런 기쁨들이 생각보다 큰것 같아요. 이렇게 행복이 전해
전해줄 수 있는 거는 누군가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 수 있는지, 그냥 좋은 치약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생활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디자인을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전달되면서 소소하고 사소하지만 행복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바로 디자인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이 좋은 이렇게 소소하고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찾아보세요. 별거 아닌 것들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소소하고 사소하게.